지난달 제주 지역 아파트 입주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갖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거나 비싼 이자 때문에 돈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폭의 회복세를 보이던 제주 지역 아파트 입주율이 최근 들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아파트 입주율은 한달 전과 비교해 14.8%포인트 떨어진 59.2%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50%대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미입주 사유로는 갖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거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가 60%를 차지했습니다. 고금리 등으로 잔금 대출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도 20%를 넘어섰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과 부부간 중복 청약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에도 주택 시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아파트 입주 경기는 어둡기만 합니다. 이달 제주 지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78.9로 전월보다 7.7포인트 떨어지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 안에서의 투자 수요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입주자체가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서울 이후로 제주가 좀 높은 분양가를 보이는 상태에다가 물가가 좀 올라가고 이제 관광 수요가 좀 떨어지는 상태다 보니까 인구 유출이 나타나서 수요 자체가 좀 줄어들면서 입주율 자체가 떨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개월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주택 시장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나마 꾸준한 수요를 보이던 아파트도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면서 시장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